대학 수업에서 할 때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단점이 같더라고요. 뭐예요? 오래 걸린다. 골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한번 게임 치는데? 네. 예. 근데 그게 또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멀리 좀 간다. 멀리 가는 거는 다들 놀러 가거나 힐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우리 저쪽은 자연을 찾아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스포츠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작가로 골프 인문학자라고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네. 또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조금 특이하게 네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책이 이토록 골프가 좋아지는 순간이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알리고 싶은 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책이 좀 좋은 도구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했던 거 그걸 생각하니까 골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골프는 시중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실용서 실기기 이렇게 동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차별을 좀 두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인문학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졌고 네, 네. 또 그때 열풍도 불었고 그 계기가 돼서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네. 쓰려고 했던 게 네, 네.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잘 보지 않은 사람이 돼서 이제 아이한테도 책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막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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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보여주자. 네, 교육이라는 게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네. 그 아까처럼 이제 저를 알리고 싶고 글도 좀 쓰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이 되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골프에 대한 책을 쓰셨으니까 한번 골프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일단은 골프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분들이 네. 굉장히 세계 대회에서 네네네. 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골프의 탑 클래스의 수준이 아니라 네. 일반 이제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도 이제 골프를 많이 즐기잖아요. 네네. 그 수준은 좀 어떤가요? 일반인들이요? 네.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참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긴 하는데 네. 잘 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라는 게 어떤 것든 계속 꾸준히 해서 내가 네.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단계가 서로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치시고 못 치시는 분 좀 이렇게 그냥 좀 즐기시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잘 치시고 어떤 네. 분은 그냥 아 나는 뭐 나가서 그냥 뭐 자연 이런 거 좋아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스코어에 상관없이 그렇게 좀 치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는 이만큼 잘 친다 못 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티켓이라든지 뭐 네. 매너 수준이나 이런 네네. 것들은 어떤가요? 아 이게 네. 참 이게 골프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네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격도 참 좋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네. 있잖아요. 또 아니신 분들.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보면 다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라는 게 더 궁금해져서 이제 제가 그런 인문학적으로 브런치에 쓰는 글들이 사실을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골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아마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네. 저의 관점이자 골프를 해보지 않은 사람 관점에서 네네. 몇 가지 뭔가 진실과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쭤볼게요. 아, 궁금한 네. 것들. 네. 일단 골프 하면은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상류층의 뭔가 스포츠 네네네. 이런 인식이 저는 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상류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예전에는 골프가 이제 귀족들 물론 그 당시에도 귀족도 했고 평민도 했고 다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귀족들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돈이 많이 든다.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상류층이다 이제는 그런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떤 것은 비용은 다 많이 초기에 다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기가 즐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비용이 들지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치. 거기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건가 네. 이거를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5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한번 가면은 네네. 네. 그러면은 돈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는 네. 그게 크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시간으로 쪼개고 이렇게 네네. 보면은 네네. 다른 스포츠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네네. 아, 뭐 테니스만 하더라도 뭐 코트도 빌려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게임을 나갔다. 네. 그럼 골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골프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전회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한 15만 원, 13만 원, 14만 원에서 이렇게 모든 게 해결이 됐었어요. 모든 거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라면 이제 거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린피라고 하는 네. 이용료, 그린피라고 네. 하는 부분이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 네, 캐디분들, 네, 네, 네. 캐디피에서 한 13만 원, 네, 12만 원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트비라고 해서 그것도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좀 저렴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탁 하고 나서는 네.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거보다는 좀 많이 들어요. 오. 그래서 좀 더 비싸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골퍼들이 많이 반발이 심하죠. 원래 치시던 분들이 네네 원래 치신 분들. 그래서 근데 이 골프장 측에서는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돈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는 그게 큰 자기네가 옛날로 돌아가도 왜냐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에는 아마 돈이 좀 가격을 이렇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골프장 하면 회원권이란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회원권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회원권이 있으면 일단 네. 자기가 얼마 한 달에 네. 5번, 6번을 네. 꼭 그 보장을 해주고요. 골프를 칠 수 네, 있게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저렴하죠. 그만큼 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건가요? 그 회원권을 제가 뭐 한 10억을 주고 샀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데서는 세금만 내고 친다든지 뭐 어떤 데 조금 더 낮으면은 뭐 한 네. 5만 원만 내고 친다든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이제 저렴하게 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회원권의 보통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천차만별인데요. 네, 네. 서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네. 비쌉니다. 얼마예요, 그럼 그 비싼 게? 아 지금 곤지암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네. 한 지금 20억. 아, 근데 20억이면은 그냥 네. 제 관점 봤을 때는 그냥 쓸 때마다 내면 되지 않나요? 굳이 회원권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한 7억을 했는데 그게 네. 코로나 때문에 올랐어요.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부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 네네. 나중에 또 이렇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시니까 제가 골프를 이제 치시는 분들 이제 몇몇 인터뷰 해보면은 네. 골프를 좋아서 친다는 분이 없었어요. 접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 사람들과 네네. 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네. 그 진짜 그 가까이 골프 관련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즈니스 쪽으로 네네.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굉장히 많은 아마 대답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있다라고 아무래도 저도 골프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재미가 저는 봤을 때 사람들이 재미만 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골프를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오, 네네. 그게 왜냐면은 그 재미라는 게 내기나 그런 오락적으로 막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네네. 그리고 처음 재미가 빨리 들면 네.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재미없지만 점점 물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재미가 들려오면서 계속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재미를 갖는 건 좋은데 네네. 너무 재미만을 갖고 진입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외적인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게 뭐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서 뭐를 얻을 수 있을지 가치가 뭔지 골프장을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골프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연습할 때 내가 연습을 내가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을 다 짜잖아요. 네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계획도 짜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상하게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계획을 좀 안 짜시고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우선순위나 이런 내 루틴을 잡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그 시간을 잘 쪼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네. 나는 맨날 항상 제 주위에 보면 난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해 네. 라고 하지만 네. 얘기하다 들어보면 네. 저 시간에 분명히 연습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골프하는 연습을 일상과 좀 대비하면서 좀 골프를 즐기시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드러나는 재미와 자기의 네. 성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권유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네. 좋으니까 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골프를 왜 해야 되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네. 그럼 골프랑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자기 개발한다라고 하잖아요. 골프도 자기 개발로 하나의 그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좀 더 뭐 책을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네. 책을 읽으면서의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얻는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얻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꼭 이게 뭐 비싸다 아니면 이거를 꼭 그냥 스포츠에 국한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이제 네. 아, 나는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 뭔가 접대라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예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접대를 하러 나가면 네. 제가 만약에 작가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비즈니스에서 제가 을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막 골프를 일부러 못 쳤어요. 네. 이기면 네. 안 되고 이쪽을 네. 이기게 네. 해줬는데 그쵸. 지금은 그게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럼요. 같이 잘 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요구할 때요. 네. 어 그때 그 친구 잘 치던데요. 아. 그 친구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이 사람도 같이 자기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골프를 잘 치려고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게 물론 이제 못 치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그냥 네. 져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싫어해서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니까 아. 비즈니스 할 때도 이 사람도 자기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같이 하니까 좋으니까 서로 시너지가 난다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그래. 많이 네. 듣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너무 건강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가님 현장에서 느끼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골프나 편견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일단 편견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비용 부분은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상류층이다, 귀족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오히려 네. 골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쵸, 좀 일찍 그쵸.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얼굴이 잘 타요. 네. 그냥 햇빛에. 밖에, 네, 햇빛에. 네. 걸어 갔다 왔다 해도 얼굴이 좀 잘 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골프 치고 왔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 뭐 너는 뭐 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닌데 나 그냥 저기 갔다 온 건데 그런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을 네.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업에서 할 때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단점이 같더라고요. 뭐예요? 오래 걸린다. 골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한번 게임 네. 치는데? 예. 근데 그게 또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좀 간다. 멀리 가는 거는 다들 놀러 가거나 네네. 힐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디 저쪽 좀 자연을 찾아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인데 이제 또 골프를 바라볼 때는 아, 그거는 또 뭐 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네.